주님 승천 대축일이자 홍보주일인 어제 서울 명동 대성당에선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살레시오 수녀회와 예수회 등 34개 수도회와 선교회가 참여한 수도회 큰 잔치였는데요. 전시회와 물품 판매, 성소 상담 코너에는 미사를 마친 신자들의 발걸음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이힘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명동 대성당 마당이 수도회 부스로 가득합니다. 미사 전으로 성당에 모여든 신자들과 관광객들이 수도회가 마련한 행사에 참여하며 기뻐합니다. 주님 승천 대축일이자 홍보주일인 21일 명동대성당 일대에서 수도회 큰 잔치 좋기도 좋으시고가 열렸습니다. 한쪽에선 버스킹이 열리고 문화관 소성당에선 토크 콘서트가 한창입니다. 21일 저는 수도원이가 너무 무서웠어요. 성모동산에선 성모님의 발현을 기뻐하며 함께 사진을 찍는 아이들도 보입니다.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의 부스 한쪽엔 잠시 기도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돼 있습니다. 34개 수도회가 준비한 공연과 물품 판매, 체험 부스로 인해 성당은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아들 서진군과 명동대성당을 찾은 부부에게는 수도의 큰 잔치가 더없는 기쁨의 시간입니다. 네, 아기 때문에 첫 미사 보여주러 왔거든요. 근데 오늘 영광스럽게도 너무 좋은 게 많이 있어서 이것저것. 아, 그럼 이제 큰 잔치인지 모르시고 오신 거예요? 아, 네네네. 지금 기다리면서 아기 많이 보여주고 기도도 많이 하고 가려고 한동안 못 와갖고. 수도의 큰 잔치는 수도자들에게도 큰 기쁨이었습니다. 저희 예수의 꽃동네 형제회, 자매회, 우리 수사 수녀님들은 우리 항상 교구민들과 우리 모든 신자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요, 가장 보잘것없는 이들의 고통과 죽음까지 대신하는 지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두 꽃동네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저희들의 어떤 큰 잔치, 또 저희들의 행복을 이렇게 전하는 무대인 것 같아서 저희 같이 준비하면서 즐겁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 순교복자수녀회는 한국의 정신 그리고 한국의 어떤 카리스마를 널리 전 세계에 전하는 한국 수도회입니다.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는 미사 강론에서 수도자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수도자의 존재를 한마디로 표현해 본다면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수도자란 하느님 나라를 증거하시는 분들이시다. 이승의 삶, 짧은 삶 너머에는 영원한 생명이 존재하고 있고 그 영원한 생명이 하느님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상기하게 됩니다. 좋기도 좋으시고를 주제로 열린 이날 수도의 큰 잔치는 오후 7시까지 이어졌습니다. 수도의 큰 잔치는 축성 생활의 기쁨을 전하는 친교와 나눔의 장으로 진행됐습니다. 명동대성당에서 CPBC 이희심입니다.